1월 말 은평 4구역 철거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농성 중이던 아버지를 찾아갔던 박신우 군이 용역업체 직원 김수만의 구타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장에는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력이 투입되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갓 20살인 김희택 유경이죠. 박재호는 김희택을 가격했고 청년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직사했습니다. 물론 박재호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을 겁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박신우 군은 응급하게 후송되었지만 불행히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고인이 설마 죽일 생각을 어땠을까요? 아들이 위험한 상황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라도 당연히 동정심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피고인을 동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이 그를 동정했으니까요. 우리 검찰은 박재호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살인이 아닌 치사.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이 죽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목이 많은 치사입니다. 법에도 룰이 있습니다.